4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. 지난주 인수위를 찾은 경기도는 이번 주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 공약 이행을 건의했습니다. GTX 연장 신설 등 경기 지역 주요 공약 사항이 이행되도록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경기도는 정부 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신속 항원 검사는 2,400여 곳의 도내 동네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반환 미군 기지 캠프 그리브스의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됐습니다. 경기도와 국방부가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. 역사공원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 광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지금의 청사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경기도청사 추억사진전 등 홍보전이 열립니다. 11일부터 18일까지 도청 구간 1층 출입구 및 잔디광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